인지간에. 에이 아깝다. 눌림에 잡아야 되네. 이제 큰일 났네. 방향 뽑는 것 같은데 본정 이후. 올라가 올라가. 어제 막판에 그 올라가는 거 뭐 한참 올라가긴 하던데 45포만 먹고 딱 잤습니다. 어제는 욕심 안 부리고 괜히 욕심 부리면 또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서 그거 딱 한번 묻고 그냥 마무리 지었네요. 어제 뭐 방향대로 매매하셨다면은 많이 드셨을 것 같아. 요즘 시장이 특히나 더 추세 매매가 강조되는 시장이에요. 방향대로 매매 안 하면 죽어 진짜로. 물리지 마시고 방향대로 매매하시오. 물 흐르는 대로 매매하시오. 성공 투자 되시기를. 오늘 실적 발표 몇 시입니까?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는 늘 장 마감 이후에 있고요.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는 장 전에 있습니다.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하니까 실적 장세 때는 그거를 기억하시기를. 장 마감 5시에 있습니다. 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뭐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뭐 견고했다 그렇게 뭐 말하면서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5.6% 상승.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에서 7%대 급등. 아무튼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. 현재 시장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. 어제는 뭐 여행주, 항공주, 반도체, 기술주, 은행주 싹 다 좋았어요. 그만큼 시장이 많이 강했던 하루고 어제는 3%대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. 오늘은 아마도 매도가 유리할 것 같은데...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? 왜 매도가 유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. 어제 뭐 한 몇 달 만에 3%대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가 뭐 떨어진다고 하면야 그때는 뭐 매도 포지션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올라간 뒤야 한참 이제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좀 올라간다는데 위로 밀어 붙여줍시다. 뭐 꺾으면 그때 매도 잡아도 늦지 않지요. 방향대로 잘 매매해봅시다. 꺾으면 뒤져. 어이 진짜 심각하네. 이게 지금 몇 포인트지 아십니까? 이게 20포인트예요 뭐 한 50포 오른 것 같지? 이게 20포인트 40틱 끔찍하고만 진폭이 정말로. 자 일단 조금만 기다려봅니다. 수상하면 뭐 매매 안 하면 된 게 수상해서 좀 기다려볼게요. 이거 밀리면 많이 내려갈 것 같긴 해. 자 음전된 차트가 다시 양전이 됐습니다. 수상 적어서 기다렸더만 뭐 다시 되돌아왔네. 본장 스타트. 다이빙 시작. 다이빙 시작인가요? 그런가요? 용뽕쟁이 오늘 마탱이감. 미치겠네. 근게 왜 이렇게 다들 롱에 부정적이디야. 매수셋 유수 잡겠습니다. 23.75. 손절가 20호. 잠깐 익질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돌파를 하고 잡아도 되고. 인지간에. 에이 아깝다. 눌림에 잡아야 되네. 이제 큰일 났네. 방향 뽑는 것 같은데 본정 이후. 눌러주세요. 이거 뭐 쳐다만 보고 있네. 저는 예수 매수 평단가 17에 매수 손절가는 08 익절가는 20호. 화성 가자. 잠깐 익절 20호 묵었고. 야 근데 어떻게 더 갈 것 같은데 20호보다. 용차 힘을 내. 계속 올라가야지 방향 잡았으면. 저는 예수 매수 두개 잡겠습니다. 예 평단가 55 매수 두개. 20호 익절 걸고 보겠습니다. 아이고 20호 익절 나갔네요. 어허이 나가버렸네. 자 23포 익절 여기까지만 먹으라네요. 다시 잡아야겠네.
매도 주문 일단 유수 매도. 평당 가격은 61.50. 걸고 가라 쓰다가 내 거 안 걸면 억울하다. 손절가 5포 나오는 자리 매도 셋. 여여 잠깐만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체결 어떻게든 건다는 거요? 자 손절가는 63.50. 한번 훑었네요. 어떻게든 건다 이거지. 오케이 땡큐. 손절가 2포요 2포. 손절가 2포 매도 3개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창간 익절 30포 익절. 하따 좋구만. 자 다시 잡았습니다. 이제 어떻게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먹고 다시 볼게요.